오늘 말씀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기서 그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물이 아니고 예인망, 후리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후리그물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리그물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그물로서 바다 밑바닥을 훑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마줄로 후리그물을 만들었는데 그 아래는 납을 달아 가라앉게 하고 윗부분은 나무를 달아 물 위에 뜨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후리꾸물도 그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후리꾸물을 배에서 내린 다음 그물의 양쪽 끝에 붙어 있는 긴 밧줄을 물가로 끌고 가서 양쪽 밧줄을 여러 사람이 잡고 그물을 반원형이 되게 하여 차츰차츰 해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는 그물을 끌어당겨서 그물의 원형이 좁아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부들이 물속으로 잠수하여 그물 추가 달린 끝에 한 부분을 그물의 다른 부분 아래로 잡아당겨서 밑바닥에 닿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물을 배한 척이나 여러 척 안으로 끌어올려서 얕은 물로 끌어온 다음에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옮겨 담았습니다. 후리꾸물 같은 천국이다.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호수 바닥까지 훑어내는 후리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후리꾸물은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물고기를 다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후리꾸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쌍끌이 저인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쌍끌이 저인망 어업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업으로 대상어종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쌍끌이 저인망 조업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나 여수에서 이 어업이 종종 자행되었는데 바닥까지 쓸어서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않은 고기들까지 싹쓸이하므로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 조정을 위해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종종 뉴스 보면은 중국 어선이나 북한 어선이 국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어업 조업을 하다가 우리나라 해경에 의해서 붙잡히거나 또는 쫓겨갔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자비한 싹쓸이 어업을 비유로 해서 천국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며 죄악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지상교회에 끌어들이는데 그 방법이 마치 쌍끌이 전이망처럼 모든 종류의 인간들, 남녀노소, 인종, 직업, 빈부, 귀천,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오로지 할 수만 있으면 모조리 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싹쓸이 하듯 끌어들이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정하지 않았어요. 제한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깡패나 살인자나 심지어 강도나 또는 마약범, 뭐 술주정뱅이 어떤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던지신 그 복음은 완전한 쌍끌이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쌍끌이 전인망은 바다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쓸어 담을 수 있고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그물인데, 이 큰 자루같이 된 그물인데, 복음이 이와 같다. 복음은 누구든지 다 끌어들일 수 있다. 복음으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영적 그물, 영적 그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물은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인간을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과학과 학문과 종교, 또 종교도 어떤 종교라도, 불교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는 뭐 조상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는 어떤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쌍끌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도, 어떤 문화도, 어떤 예술도, 어떤 정신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사고, 그 이데올로기는 없다. 공산당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자본주의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도덕군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살인자와 방탕한 자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엮어드릴 수가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지하고 미개한 원주민들도 감동케 할 수 있고, 최고의 석학과 지식인들도 능히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그물 안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인 전쟁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로잡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미움과 증오, 거짓과 불의함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귀와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 악한 영들, 그것들만 빼고, 그 악한 마귀 영들만 빼고 모든 종류의 모든 사상, 모든 문화, 모든 인류, 모든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영혼들을 다 한 그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완벽한 구조를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그물인데 그냥 그물이 아니고 강력한 쌍끌이 저희만 그물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복음을 가장 강력한 예인망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모든 종류, 모든 문화, 모든 어떤 영성, 모든 사상, 모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초월하신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는 죄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악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이 죄 많고 악한 마귀의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죄 많고 악한 마귀 속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진지하고도 열렬한 사랑은 마치 모든 것을 다 끌어올리는
쌍끌이 예인망의 강력함과 같다. 더 강하고 더 뜨겁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조건을 다 품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쌍끌이 저인망의 모든 고기들을 끌어들이듯이 모든 죄인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완벽한 저인망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던져졌고 지속적으로 주의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던져졌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매 순간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직접 전도자가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매스컴 전도, 문서 전도,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정말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쉼없이 유튜브가 동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복음의 동영상이 계속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지금 계속해서 전파되는 그러한 복음의 그물이 바로 이 세상의 불신의 영혼들에게 계속 던져지고 있다. 강력한 도구,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쌍끌이 저인망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대거 엄청나게 많이 전파되고 있고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물에 가득함에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그물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이 완성되었을 때, 복음의 전파 기간이 만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가득 찼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어 더 이상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없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한없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복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데드라인, 마감을 치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물에 가득함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서 이제 복음 전파가 끝이 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온 세상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다 퍼져서 또 스마트폰이 퍼져서 SNS나 또는 유튜브 수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지금도 분초를 다투면서 뭐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개인들이 있어요. 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스마트폰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직접 전도자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 선교 속도라고 하는 그래프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989년에는 미전도 종족이 11,000개였고 2001년에는 8,000개, 2004년에는 6,000개, 2006년에는 3,500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자료에 따라서 조금 측정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점점점 미전도 종족이 줄어들고 복음이 이 세상에 땅끝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면은 아마도 12년, 또 10년, 20년, 적어도 뭐 50년, 100년 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때가 곧올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이미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 우리가 그 연말이 되면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TV에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죠. 뭐 10, 9, 8, 7 하면서
초를 남겨놓고 카운트다운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로 하면은 막 좋아가지고 환호하면서 뭐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러고 복 받으세요. 막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그 카운트다운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 주님이 오실 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199, 98, 97 하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그물, 저희망 쌍끌이 그물로 복음이라는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골라내신다 그랬어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은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골라서 그리고 또 쓰레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내고 좋은 것만 따로 선별해서 그릇에다 담죠.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려진 고기들은 선별 작업을 통해서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그물로 끌어올린 고기들을 다 그릇에 담지 않고 선별을 하실까요? 복음의 저희망 그물은 두 가지 명암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망 그물, 싹쓸이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 들어오고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100%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 가운데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다.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 심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좀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교회 문턱만 나와도 교회에다가 우리가 이제 등록만 해도 다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등록 한번 해놓고 교회 안 나왔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그리고 또 새신자 뭐 등록도 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고 10년, 20년, 30년, 50년 그 다음에 이제 집사 또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골라내신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심판을 받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들쑥날쑥하면서 또 다시 세상의 죄와 탐욕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영혼들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한없이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기다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기다리시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데드라인, 마감 시간이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고 믿음과 불신을 가려내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고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좇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자가 바로 좋은 고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못된 고기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욕심 부리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런 욕심으로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이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담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술수에 물들어서 교회만 나왔지 무늬만 교인이고 무늬만 집사고 무늬만 장로고 무늬만 목사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못된 것 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좋은 고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고기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저희만 그물이라고 그랬죠. 저희만 그물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다 걸려요. 저희만 그물에는 좋은 고기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은 실한 고기만 낚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망은 다 밑에서부터 끌어올리기 때문에 병든 고기 그리고 또 잔챙이 고기가 아닌 여러 가지 또 쓰레기도 걸릴 수 있고 이와 같이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 그 말이죠. 모든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겉으로 봐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복음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가려내시는 작업을 하신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서 못된 것이라는 뜻은 부패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과가 썩었다. 또는 물이 상했어, 타락했어 이런 뜻입니다. 원래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고기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착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러한 욕심과 탐욕과 거짓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복음을 받아서 교회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속으로 빠져서 죄 가운데 사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 그렇게 변절자가 된 사람들도 역시 마지막 날에는 버림을 받아요. 못된 것이 되어서 버림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이 오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타락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못된 자요, 썩은 자요, 부패한 자가 된다. 이제 우리가 또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 참 너 못됐어. 이렇게 말하면은 친구가 착한 줄 알았는데 또 나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나와 좋은 관계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원래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흉보고 또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 몰래 나쁜 짓을 하니까 아, 그 친구를 향해서 너 참 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겉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뒤로는 세속에 빠지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교회는 다니면서 참 못됐구나. 너 참 못된 고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자는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지금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내고 계시는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께서 선별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정말 어떤 성도가 진실한 성도인지, 어떤 성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또 유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좋은 고기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좋은 고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된 고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세상의 안일함과 쾌락과 자기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교인들이 바로 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대,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성도와 못된 성도를 골라내고 계시고 분별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마지막 좋은 고기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